귓불의 혈류 상태가 좋지 않으면 이 뇌혈관의 혈류 상태도 좋지 않을 가능성이 증가한다고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다만 귓불에 주름이 있다고 뇌혈관 상태가 좋지 않다고 단정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관심이 되게 많은 이 귓불 주름의 의학적 의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귓불에 대각선 모양의 주름이 있으면 심혈관 질환 또는 뇌혈관 질환 또는 치매와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관련성에 대해서는 다수의 전문가들의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저 역시 몇년 전에 모 방송에서 귓불 주름과 뇌혈관 질환과의 연관성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설명을 했던 적이 있는데, 방송 후에 진료를 하던 당시에 한동안은 환자분들이 귓불 주름에 대해서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매우 많아졌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많은 관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귓불 주름에 대해서 조금 깊이 있게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번 영상에서는 귓불에 주름이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귓불 주름이 혈액순환의 문제와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단순한 노화 이상의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로 많이 궁금해하시는 이 귓불 주름과 심혈관이나 뇌혈관 질환 그리고 치매와의 연관성에 대해서 제 개인의 의견보다는 기존에 출간된 논문이나 학술 연구 등의 자료 등을 바탕으로 한번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이 귓불 주름은 아닐 겁니다. 아마도 이마나 얼굴에 주름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주름은 왜 생기는 것일까요? 물론 나이가 들면서 노화에 의해서 주름이 생기는 것은 자연의 섭리이긴 합니다. 그런데 노화 현상 이외에도 주름이 생기는 원인은 피부 속에 있는 탄력 섬유나 결합 조직, 근육이 퇴화를 하거나 또는 피하 지방이 감소되는 경우, 혈액순환이 저하가 되는 경우, 피지 분비가 감소하거나 수분이 감소하는 등의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다양한 원인들은 단독으로보다는 서로 밀접하게 상호 연관이 되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 노화가 진행이 되면서 수분이 감소하고 혈액순환이 저하되다 보면 피하 지방이나 탄력 섬유, 결합 조직 등이 퇴화가 되면서 주름이 잘 생기게 되는데, 앞서 언급한 특정 원인 중에 하나만으로 주름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주름의 여러 가지 원인 중에서 오늘 이 시간에는 혈액순환의 문제가 주름에 관여한다는 내용에 한번 주목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드린 귓불 주름의 의학적인 의미도 이런 혈액순환의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혈액순환의 문제와 주름의 연관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여러분 주변에 안면 주름살이 깊이 패여 있는 분들의 성격이나 성향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특히 이마 부위인 미간에 주름이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성격이 예민하거나 고민이나 스트레스가 많은 경우가 흔합니다. 물론 저 역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창피하지만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에서 항상 다루는 자율신경의 문제와도 연관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이런 분들은 교감신경 항진이 빈번한 경우가 흔합니다. 이 교감신경은 근육도 수축을 시키고 혈관도 수축을 시켜서 혈액순환 장애를 유발하기 때문에 주름을 잘 생기게 만드는 대표적인 원인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감신경의 과다한 항진이 너무 빈번해지면 노화도 빨리 옵니다. 그래서 주름뿐만이 아니라 흰머리도 증가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신진대사나 내분비 문제가 함께 생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표현으로는 교감신경 때문에 이런 노화가 온다기보다는 부교감신경과의 상호 조절 능력이 떨어져서 자율신경의 기능이 저하가 돼서 주름이 잘 생긴다고 생각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의 후반부에서도 강조를 드릴 예정이지만, 단순히 이마나 미간에 주름이 많다는 사실보다는 단시간에, 짧은 기간에 주름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이 더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화가 진행되어도 그리고 안면 근육을 많이 사용해도 주름은 서서히 증가하게 마련이지만 몇 개월 사이에 단기간에
부쩍 주름이 도드라지는 경우에는 지나친 스트레스나 교감신경 항진 등의 자율신경의 기능이 저하가 되거나 혈액순환 장애 등이 급격히 진행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건강에 해를 끼칠 위험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귓불 주름과 혈액순환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귓불에 혈액 공급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면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귓불의 혈류 공급을 설명하려면 좀 거창하긴 하지만 뇌혈류와도 연관이 많습니다. 그리고 경동맥에 대해서도 알아야 하는데 간단히만 설명을 드리면 그림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요. 경동맥이라는 목의 앞쪽에 있는 굵은 동맥혈관이 있습니다. 아마 요즘은 건강검진도 많이 하고 의학 지식도 많아서 경동맥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잘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 심장에서 기원한 경동맥은 실제로 목을 따라 머리로 올라가면서 턱 아래쪽에서 이 두 갈래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는 뇌로 들어가서 뇌혈관이 되는데 이걸 뇌경동맥이라고 하고요. 또 다른 하나는 뇌 안쪽이 아닌 뇌 바깥쪽으로 주행하는데 턱이나 귀 주변 그리고 두피나 안면에 혈액 공급을 합니다. 즉 머리에서 뇌 이외의 부분에 혈액 공급을 하는데 이 동맥을 외경동맥이라고 합니다. 이런 뇌경동맥과 외경동맥을 합쳐서 경동맥이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귓불 역시 이 외경동맥의 여러 가지 갈래 가지 중에서 하나인 귀 앞쪽에 있는 표제성 측두동맥에서 분지한 혈관에 의해서 혈류 공급을 받습니다. 이 표제성 측두동맥이란 귀 앞쪽에 이 구렛나루 사이에 살며시 손을 대면 박동이 느껴지는 혈관이 있습니다. 관자놀이나 두피에 혈류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혈관인데요. 이 대표적인 편두통의 원인이 되는 혈관이기도 합니다. 요약을 하면 귓불의 혈류 공급은 경동맥의 바깥까지인 외경동맥에서 기인한 표제성 측두동맥이라는 혈관에서 분지를 한 얇고 가는 동맥혈관에 의해서 혈류 공급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만약 이 미세한 혈관 안에 동맥경화나 혈전 등에 의해서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다면 이 혈관에서 영양 공급을 받는 피하 지방층이나 결합조직이 쪼그라들고 위축이 되면서 주름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귓불에 주름이 발생하는 경우에 혈관 내에 찌꺼기 등에 의한 혈액순환의 문제를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이고 귓불로 가는 혈관은 그 뿌리가 경동맥이고 이 경동맥에서는 귓불뿐만이 아니라 뇌경동맥을 통해서 뇌혈관으로도 혈류를 공급하기 때문에 귓불의 혈류 상태가 좋지 않으면 이 뇌혈관의 혈류 상태도 좋지 않을 가능성이 증가한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귓불에 주름이 있다고 뇌혈관 상태가 좋지 않다고 단정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노화가 진행되면서 귓불에도 주름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몇 개월 사이에 단기간에 갑자기 귓불에 주름이 생기면서 점점 더 주름이 깊어지는 경우에는 이 귓불 주름으로 혈관 상태를 예측을 해보는데 나름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여러 논문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고 귓불 주름과 뇌혈관의 문제의 연관성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한 가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생각하는 귓불의 혈관과 뇌혈관의 연관성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콜라테랄 서큘레이션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이 우리말로 표현을 하면 겟순환이라고 합니다. 즉 인체의 혈관은 이 혈액순환이 떨어졌을 때 허혈성 손상이 생길 수 있는데 이걸 막기 위해서 이 혈관들, 이웃하는 혈관들 사이에 서로 이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혈관이 막혀서 혈류장애가 생겨도 이 네트워킹이 되어 있는 주변의 다른 혈관에서 혈액 공급을 받기 때문에 이 허혈성 손상을 막을 수 있는 혈관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구조를 콜라테랄 서큘레이션 또는 겟순환이라고 합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면 귓불에는 이런 콜라테랄 서큘레이션 구조가 약합니다. 그런데 귓불의 이런 혈관 구조와 매우 유사한 구조가 뇌혈관에 있는 대뇌피질의 일부 혈관과 기저핵의 뇌혈관입니다. 즉 매우 정교한 뇌혈관에서 아주 취약한 혈관 구조를 가진 부위가 바로 이 기저핵이라는 뇌의 깊은 부위인데 이 기저핵 부위의 혈관을 보시면 혈관이 겟순환이 없이 그냥 끝이 나는 구조입니다.
겨순환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구조라는 말입니다. 이런 이유로 상당수의 뇌혈관 질환이 겨순환이 없는 기저핵 혈관 주변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뇌출혈과 뇌경색 같은 심각한 뇌혈관 질환이 발생을 하기 이전에 이 겨순환이 없는 부위에서 혈류 저하나 혈액순환 장애에 의해서 뇌세포의 손상이 먼저 진행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뇌세포의 손상이 MRI에서 보면 그림에서처럼 하얗게 반점처럼 관찰이 됩니다. 이런 걸 의학 용어로는 small vessel disease, 소혈관 질환이라고 하는데 아주 미세한 혈관이 막히면서 경미한 뇌세포의 손상이 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귓불의 혈관 분포 및 주름을 유발하는 혈관 구조와 뇌의 기저핵에서 혈관의 분포나 혈류 장애 기전이 매우 흡사하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두 부위에는 겨순환이 매우 미약하다는 공통점이 있고 이런 구조적이고 기능적인 유사성이 아마도 이 귓불주름과 심뇌혈관 질환 그리고 치매 등과도 연관성이 있는 이유가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방금 제가 언급드린 내용은 특별히 어디 책이나 문헌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제가 귓불주름에 대한 영상을 준비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 이런 연관성이 있겠다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서 내용을 정리해서 전달 드린 것이라는 점 다시 한번 참고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이 귓불 주름의 존재 유무를 가지고 이 혈관 질환의 위험성을 진단하거나 예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신중해야 한다는 점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귓불 주름과 심혈관, 뇌혈관 질환, 그리고 치매와의 연관성에 대한 기존 논문이나 학술 연구 등의 자료를 소개해드리고 귓불 주름을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을지 제 의견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